사랑이나 또 아프게 해요. 사랑이나 또 울게 하네요. 사랑의 노래.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. 아 이거 성악가야 성악가. 소프라노? 왜냐면 이 노래 너무 어색하거든. 권혁수 씨 또? 유일하게 허영지 씨만이 선택을 하셨습니다. 먼저 들어볼게요. 힘이 좋으셔서요. 아, 어떤 힘이? 그 성악할 때 팍팍 뱉는 그 힘이 중요하니까 그 힘이 익숙하신 그런 분이 아니실까. 그래요? 네. 자, 그러면 영지 씨는 1, 2, 3, 5번 총 네 분이 성악가시다. 아, 네, 그럴 수 있죠. 그럼요, 네. 풍년일 수 있는 겁니다. 네. 네. 맞습니다. 아, 1, 2, 3, 5번 이명주가 얼마 전에 소집 해제했더라고요. 이명주가 얼마 전에 소집 해제했더라고요. 어? 그럼 가능성이 있다. 제일 높다. 사랑이 나 또 울게 하네요.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. 아무래도 이제 목소리를 사실 이제 뭐 쓸 일이 별로 없었지 않았겠어요? 네, 임명주 씨 안 나왔습니다. 임명주가 안 나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단언하죠? 한석규 씨가 안 나왔다는 걸 어떻게 단언하시죠? 나는 한석규 걸게요. 임명주 걸래요? 두 분이 건다고 뭐가 달라지나요? 자존심 문제죠. 네? 자존심 문제. 자존심이야. 자존심이에요. 자존심이에요. 표정만. 임영주 씨가 나왔어도 5번은 아닙니다. 임영주 내가 봤을 때 중간에 분명 있습니다.